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시즌 8라운드 맞대결이 이제. 자, 이번 시즌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홈 세경기 부패의 대구 FC, 현재 세경기 부패를 질주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천천히 오반석이 가운데로 뿌려줬습니다. 오호, 이건 실수입니다. 자, 오호. 자, 다시 한번 굴절. 자, 지금 김동민 선수 손에 맞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카드 색깔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는 거고, 가마 감독도. 자, 볼까요? 자, 여기서 김동민 선수가 1차 컨트롤에 실패를 했고, 오호. 네. 자, 일단은 시정준 심이 교신은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차단해서 김진혁 선수가 밀고 들어갔으면 골키퍼와 맞설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 네. 자, 옐로 카드 뒷주머니로 갑니다. 뒤쪽. 아, 빨간색이에요. 바뀝니다. 빨간색입니다. 자, 번복되면서 김동민은 레드카드 퇴장을 당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네. 정말 변수거든요, 지금. 자, 이제 김동민 선수는 피치 위에서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선수들은 피치 위에 10명만이 뛸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고. 네. 자, 정규 시간 모두 지나갔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아, 좋아요. 감각적인 패스를 보여줍니다. 이명주가 오른쪽 측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운데로 스테판 무고사 뒤쪽. 자, 잘 열었어요. 왼쪽. 잘 열었습니다. 걸려줍니다. 자, 델브리치가 크게 돌아갑니다. 그렇네요. 두 명 사이 박스 안쪽 진입하는 과정 넘어집니다. 자, 신용준 주심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네. 전에 인천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민경현 선수가 치고 들어갔을 때 이 장면 네, 여기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예. 자, 갑니다! 찍었어요!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야, 페널티킥 찍었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는 인천이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전반전 추가시간 3분 모두 지나갔습니다. 스코어는 0-0. 무고사 장전 쏩니다! 아, 들어갑니다! 선제골 터뜨리는 스테판 무고사입니다. 스코어 1-0 인천 유나이티드! 자, 이렇게 리그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을 합니다. 왼발 끝으로 볼을 따냅니다. 무고사. 자, 넘어졌는데요. 아, 그대로 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벼락 같은 슈팅. 야. 김진혁이 보여줍니다. 김진혁 선수 지금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 됐었는데요. 나, 지금 결이 들어가는 결이었는데요. 네.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조금 벗어났어요. 조성환 감독은 김준엽을 빼주고요. 김보섭을 네, 투입을 시켰습니다. 아, 연결됩니다. 감각적인 패스, 이명주. 그리고 무고사 넘어집니다.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는 대구인데 네. 아, 지금 다 막아내고 있어요, 인천이. 나마스의 프리킥, 왼발로 밀어준다. 헤딩, 박스 안쪽에서 정태욱이 머리 갖다 댑니다. 혼전 상황, 오른쪽 라마스가 자유롭습니다. 다시 라마스 왼발 조준. 자, 헤딩! 골장! 골장! 골장 고재현! 홈에서 4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립니다! 야, 동점을 만듭니다! 결국에는 열어내네요. 아, 결국에는 이 닭공 모드에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아. 고재현입니다. 자, 이제 고재현의 네. 동점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컨디션이 괜히 좋았던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라인 따라 밀어주는 패스. 김보석 갑니다. 김보석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박스 안쪽으로 반대편 크로스 낮게. 자, 오승훈이 끊어냈습니다. 자, 무고사가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었는데요. 반칙 아니냐고 지금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봤었는데요. 자, 그리고 여름 선수도 지금 신영수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실시합니다. 네. 김보석 선수의 크로스를 받으러 들어가는 무고사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 시간대라면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키커는 무고사. 무고사 슛! 들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고요할 수밖에 없는 인천입니다! 무고사가 터뜨립니다! 한 명이 적은 상황이었잖아요.
탱크 이겨냅니다. 오른발 조준 슈팅 굴절. 전방 클리어 데브리치. 자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전반전에 수비수 김동민 선수의 퇴장, 수적인 열세를 안고 싸운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네. 그럼에도 이 승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